MBC 뮤직.
네,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진짜. 같아요. 네.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은요, 박나리 씨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소개로 사귀었던 남자아이 A가 있었어요. 저도 그 A도 서로 이성을 사귀는 건 처음이라서 풋풋하고 귀엽게 사귀었죠. 그런데 사귄 지 세 달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헤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유를 계속 물어봤지만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렇게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저에게 계속 메신저로 연락하더라고요. 꼭 할 말이 있다고 들어달라고 하더니 당시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를 말하더군요. 아, 네. 궁금하네요. 자기가 중학교 때 친했던 여자아이 B가 있었는데 그 B가 A랑 저랑 사귄다는 걸 알고 A에게 재험담을 했나 봐요. 그 전 남자친구는 그 말만 듣고 저한테 헤어지자 그런 거고요. 그 B는 남자친구랑 저랑 헤어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자친구에게 고백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때서야 B가 자신에게 거짓말한 걸 알아차리고 저한테 계속 메신저로 연락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친구로 잘 지내기로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사소한 것까지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일날은 A가 영화도 보여주고 같이 카페도 가고 재밌게 놀았죠. 그렇게 다시 썸 타는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A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분 많네요. 뭔 말이야? 소위 말하는 어장관리 당한 것 같아서 너무 멍하고 창피해요. 머리로는 아닌 걸 아는데도 마음이 안 접어지네요. 소진 언니! 네. 소진 언니에게 조언을 얻고 싶어요. 네. 박나리 씨 어디 네.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아유, 참. 아니. 네. 그거 아니에요? 나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깝고. 네.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어장 관리. 네. 딱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안 접어질만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게 내가 뭘 잘못해서 헤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뺏긴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 근데 비슷해요. 어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어요? 제 처음 남자친구가 그랬었어요. 어땠는데요? 1년 넘게 만난 것 같은데. 네. 오해로 헤어졌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다른 여자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해. 빨리 말해봐. 아 근데 정말 비슷한 경우예요. 오해로 이분도 사실 이 여자분 B 때문에 오해로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오해를 풀고? 전 다시 안 만났죠. 남의 입을 통해서 내 얘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입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맞아,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쵸. 그 말만 믿고 그냥 고지고대로 헤어져 이렇게 말해보니까. 심지어 1년을 넘게 만났는데 잠수를 탔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말을 해라.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께서 궁금한 걸 쓰셨다고 들었어요. 오. 혜리 씨부터 해볼까요? 아, 나부터. 골랐어요? 네, 골랐습니다. 너무 식상해. 수많은 걸그룹 속에서 살아남는 걸스테이만의 전략이 궁금해요. 에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아, 혹시 이거. 기자분이 혹시 기자분이세요? 네, 기자분. 사실 저희 걸스테이가 보기에는 되게 그 얼핏 생각하기에는 막 애기 같고 막 애교 많고 막 누가요? 아니 그러니까 걸스데이가 유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걸스데이가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막 네. 왠지 여자들이 재수 없어 하는 스타일. 어 맞아.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요. 맞아. 알고 보면 굉장히 털털하고 너무 이미지 관리 못해서 약간 걱정될 때도 있긴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예. 잘 네.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욕을 하셨다고요? 네.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욕하면 어때요? 요즘 가인 선배님 노래 아시죠? 약간 내용이 욕하는, 로마에, 네. 욕하는 게 좋다 약간 이래. 로마 있으면 어떠냐? 내가 아닌데 욕해도 돼. 난 당당하니까 약간 이런 가사. 나눌수록 좋아 이렇게 로마 이 정도? 저희가 사실 막 화보 찍고 이럴 때 제일 재밌는 게 네. 꾸며놓은 대로 좀 다른 분위기를 많이 내는 누가 제일 잘 내요? 분위기를? 근데요 지금 저 시키시는 거예요? 아, 궁금해서 해리를
팬이라고 하라고 지금 저 시키시는 거예요? 유라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패스. 거예요. 다음 거 할게요. 네. 여자 팬들이 많아졌는데 여자 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여자 팬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이번에 저는 저 여자 팬분 중에 목소리가 굉장히 큰 여자 팬분이 계신데 네, 네, 알아요. 진짜 와주셨어요. 네, 네, 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름도 그 알아요. 한 이름도. 분으로 네. 여자 10명의 효과를 10명 무슨 네. 100명 안 돼. 진짜 이거거든요. 똑같죠. 똑같아. 네. 아 근데 사실 저는 남자 팬분들 많은 것도 좋은데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가 인정하는 여자는 정말 괜찮은 여자잖아요. 맞아요. 매력 있는 맞아요. 것 같아. 그 매력 있는 느낌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자 팬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저도요. 네.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거 싫어해. 근데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막 I love you 막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돼요? I love you. 오.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등을 뽑아볼게요. 아, 이거? 아우, 오늘 중에 가장 재밌어요. 투 소진 언니. 네. 언니의 네. 결혼 계획이 궁금해요. 일단 이상형부터. 네? 어떤 남자가 좋아요? 네. 어떤 남자? 저는 자상하고 네. 저는 그 눈에 힘이 있는 분들을 좋아해요. 그 눈빛에 힘이 있는 분들. 그래서 자기 일이나 이런 데 막 열정적이고. 네. 조인성 씨. 네. 저밖에 저밖에 몰랐어요. 뭐야? 좋겠고. 예를 들자면 네. 네. 조인성 김수현 씨 같은 눈빛에 네. 오뉴 씨. 네. 오뉴 씨도 네. 아니, 지금 눈빛이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생겨야 되잖아요. 저의 가장 이상형 가장 진짜 가장 가까우신 분은요. 김강호 씨. 네, 김강호 씨. 오. 아시겠죠? 어떤 많은 느낌인지. 여성분들의 일단 잘 생겨야 돼요. 아니, 그분이 너무 잘 생기셔서 그렇지 그런 느낌의 사람을 좋아해요. 만약에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몇 살? 제 계획은 37. 그러면은 37에 결혼을 했어요. 어떤 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시작은 아파트 24평에서 현실적인 거 말고 그런 거요. 꿈 같아, 약간. 세계. 왜요? 이 세계획 딸 하나 아들 하나. 오. 네. 골라 나올 수 있는 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저의 꿈이 있는데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싶은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하나는 꼭 입양할 거예요. 네.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네,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네, 멋있는 멋있네요. 네. 박수 주세요. 이렇게 함께해본 썸녀들과의 걸스데이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땠는지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만큼 다 보여드렸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친해진 느낌이에요. 그쵸? 네. 아, 근데 네. 제가 들은 거는 여기에 오고 싶어서 저희 팬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이 되게 신청을 많이 하셨다는데 네네. 못 오셨잖아요. 네. 되게 질투하실 것 같아요. 완전 부럽지. 네. 그죠. 부럽겠지만 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여자들끼리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 여자들끼리 있으면 힘들어. 이해도 잘 못해. 진짜 저희 걸스데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요. 저희에게도 정말 정말 의미 있는 곡이죠. 그렇죠. 저희를 처음 알려준 곡이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썸씽에 울고 웃는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반짝반짝한 썸씽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마지막 맞춰버렸네. 곡으로 반짝반짝 부르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신나게 부르면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걸스였습니다. 예뻐해주세요.